찍어. 지금은 새벽 6시. 해가 뜨기 한참 전. 6시다. 늦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한 사람 한 사람 잠에서 일어난다. 그래도 일어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순장님이 직접 오셔서 한 명 한 명 흔들어 깨워준다. 모두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아침 일찍부터 축구를 하기 위해서다. 가까운 데는 제가 깨우고 저기 다른 데는 그냥 좀 이따가 좀 늦게 나올 것 같으면 전화하고 제가. 축구 가방이랑 그리고 조끼 그리고 갈 때 이제 물 사갈 거예요 저희. 다 했나 준비? 네. 대구지구 경북대 CCC에서는 지금 축구 순모임이 한창이다. 사랑방이 이제 축구 순모임의 전초기지 같은 사랑방에서 같이 자고 또한 그 다음 날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가 생겼어요. 지원아, 일어나 쪽에? 일어났는지 한 명 한 명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축구 순장이 할 일이다. 오케이. 맞아요. 그냥 물 두 개 달라고 하면은 그냥 네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네 드립니다 저한테. 책임감 있고 착하고 네. 또 재밌어요. 약간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경북대 아침이 밝아오고 학생들이 하나 둘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한다. 아침 축구 순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오늘은 약 50명의 형제 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함께 몸을 풀고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게 된다. 아침에 일찍 6시에 모이긴 쉽지 않지만 또 세상과 다른 축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족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전날에 순장들이 이제 통화하는 친구들이랑 기숙사 사는 친구들을 사랑방에 초청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날 축구 갈 수 있도록 깨워서 이제 새벽에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과 가면 못하면 막 질타하고 뭐라 하고 하는데 저희는 못해도 격려해주고 잘한다 좋다. 해주고 또 으쌰으쌰 다치지 않도록 외쳐주고 하는 것들이 세상 축구와는 또 다르고 명아 중간중간마다 새로운 친구한테 말도 걸어주고 이름도 물어주고 또 그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장들이 그렇게 새로운 친구에게 집중도 해주고 또 분위기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같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못해도 잘한다 해주고 또 지난주보다 늘었다라는 이런 성장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서 칭찬해주는 분위기 또 함께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순장들이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온 계기가 축구 순모임을 통해서였는데 우리 축구 순모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했던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했는데 이렇게 곰곰이 혼자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 운동장 위에 약간 빛이라는 게 보이면은 같이 기도를 함으로써 그 약간 보호막 같은 게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간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뛰다가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들어도 뛰라고. 근데 아프면은 말하고 뛰지 말라. 자기가 열심히 떠야 남들이 한 발짝이라 덜 뛰고 쉴 수 있으니까 그런 약간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처음으로 큰 진짜 제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이제 서로 막 욕도 하고 상대편이랑 우리끼리도 약간 갈급하게 하고 막 진짜 플레이도 심한데 여기서는 서로를 경기로서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작한 동안에서 아침에 축구하는데 너 좋아하니까 같이 와서 뛰고 밥도 같이 먹자.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 계속 막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물어보고 밥 먹다가 물어보고 뭐 하다 물어보고 축구하다 막 물어보고 저희 성경적인 내용이랑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약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축구는 이제 삶의 큰 부분이 되어버렸다. 아침부터 모두 함께 열심히 땀을 흘리고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제 사람들이 몸이 감기에 걸리나 아니면 발이 다쳐서 목발을 집었는데도 아침 일찍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고 또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축구를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도
이제 왼발의 마법사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또 혹시 제가 가끔씩 늦잠 자거나 못 나왔을 때 전화해서 어디 아팠냐, 무슨 일 있어서 못 나왔냐 전화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사랑인 거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사는 마지막에 이제 짧은 메시지만 할 뿐 대부분의 축구 진행은 축구 순장이 사람들을 모으고 준비 운동을 하고 또 게임을 진행하고 또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주고 또 마무리 운동까지 모든 진행을 축구 순장이 하고 있고, 저는 그 축구 순장을 믿고 이제 맡겨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칠 때 저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그리스도인과 접촉할 수 있고, 또한 이전에 가졌던 기독교와 또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축구수 모임 다른 사역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좋은 사역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주국밥 네, 먹는 사람 인원 조사할게요. 네, 손 들어주세요, 다들. 네. 민아요. 자, 손 들어주세요, 밥 먹는 사람 폼. 자, 내리면서 자, 보도하겠습니다. 정문이도 그냥 가라. 정문, 정문. 안 가? 우리 꺼도 거기? 밥 먹으러 가자. 자, 쓰레기 다 치우고. 축구. 지금 축구 끝나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같이 식사하러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승재야. 승재, 수업 가? 체육팀. 아, 잘해. 다치지 말고. 안녕. 부끄러워서 한번. 부끄러워서 보지 않을 거야 아마. 축구 순모임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시간. 모두 열심히 땀을 흘린 후 다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 아침은 모두가 좋아하는 국밥이다. 축구하면은 이제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다들 아침 못 먹고 오는데 이제 축구 끝나고 먹으면 뭔가 더 계속 하고. 든든하게. 맞아. 속을 채워줘. 맞아, 든든하다. 생각해보면 밥 먹는 사역이 그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하고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보면. 뜨끈하게 속을 달래줄 국밥 한 그릇이 정말 꿀맛인 듯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떠들며 맛있는 식사 교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축구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만들어졌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욕을 하면 안 된다. 첫째, 욕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야, 다치는 순간은 잠깐이다. 근데 그거를 치료하려면은 3개월 걸린다. 절대 다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축구 질려고 하냐? 아니잖아. 이기려고 한다니까. 그 가만히 있는데 공이 들어갔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 최선을 다하고 다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요 원칙을 유지하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다 좋은 거야. 첫 번째, 대구 축구 순모임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 다치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두 번째, 축구 사역의 분위기는 학생들이 다 함께 주도하게 된다. 실수했다고 절대 비난하지 않고 항상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모두가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세 번째, 순모임 이후 모두가 함께 밥을 먹는다. 이때 계산은 간사님께서 결제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축구 순모임은 1년에 52주 중 명절을 제외하고 50주를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된다. 또한 축구 순모임에서 만난 새 친구들을 다양한 이벤트로 초대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축구 사역을 즐기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게 축구가 이제 경북대에서 시작해서 숫자가 차차차차 늘어나서 10개 대학에 확산이 됐습니다.
땀 흘려서 운동이 좋아지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이것이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사역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매주 200명에서 270명이 금요일 날 새벽에 10개 캠퍼스, 10개 구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대구지구 축구 순모임의 역사는 사실 꽤 깊다. 2008년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된 축구 순모임에서 2009년에는 첫 소규모 축구대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2010년부터 각 캠퍼스별 축구 순모임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학교별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경북대에는 올해에만 새 친구 7명이 세례를 받는 큰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각각 두 개씩이었던 형제 자매 사랑방이 5개로 증가하게 되었다. 진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에 한 30분 일찍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대표 간사님이 또 기도와 메시지를 짧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준비 운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축구 대회를 할 때 선수를 모집하는 것이랑 뭐 각자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다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이제 새 친구를 이곳에 초대하는 것이랑 또 자매 순장들도 이곳에 와서 응원도 하고 또 삼겹살도 같이 굽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회가 형제들만의 대회가 아니라 이제 모든 저희 학생들의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날씨가 더우니까 햇빛 차단을 위해서 이제 위장막, 차광막 치고 있는 중입니다. 뙤약볕에 열심히 부스를 설치하고 나면 드디어 진행본부와 의료대의 자리가 마련되어진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카페도 열어서 모두가 즐겁고 배부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한다. 이제 2019년 대구지구 축구대회가 시작한다. 다 나온다. 수명아 다 나온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 몸을 확실히 풀어야 볼 안 다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쪼그리 한다 뛰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오늘 그 여러분들이 요 CC 성륜 충만 축구대회 선수 380명 그 응원 180명, 550명이 일사불란하게 다섯 구장이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돼지가 오늘 몇 킬로 굽는지 아십니까? 300킬로가 쉴 틈 없이 대구가 좀 촉박하고 사회 가기가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지 않고 또 CCC는 오지 않지만은 축구장에는 누구나 올 수 있다. 이걸 착안점을 가지고 처음에는 세 사람 왔어요. 이제 대구에 그때 전임 형제 간사가 여섯 분이었는데 여섯 분이 각자 한 명씩 데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애들 있는 집에 가서 태워서 그 6시까지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고 걔들을 또 바래주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축구가 발전해서 각자 학교에서 소수라도 시작해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 경기가 이제 한 세 팀 정도 모여서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개의 구장이 준비가 되었다. 학생들 모두가 이 시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사과하네, 형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 뛸 때 자매들이 중요하게 할 역할이 있다. 복음을 전할 때 축구라는 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쉽게 새 친구들도 접할 수 있는 뭔가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죽지 말라고 응원 기똥차게 해주고 열심히 고기도 구워주고 또 전도대에 걸맞게 전도도 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응원도 하고요. 삼겹살도 열심히 굽고 저희가 한 손에 복음 사랑 이렇게 하는데 형제들한테 이렇게 좀 친밀함과 좀 사랑을 전달하는 이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형제 사역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자매들까지도 캠퍼스 안에 조금 하나 되는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구 지구의 축구 사역은 이제 형제들만 모여서 하는 사역이 아닌 자매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되었다. 이 축구대하고 축구 순모임에 저희 자매 순장들이 또 사역리나 포포인트를 들고 전도하러 가거든요. 불신자들이 많이 접촉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도구가 된다는 것이 가장 장점인데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대구 지구 자매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쓴다. 맞아, 예수님. 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친구가 축구대회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나가볼래? 라고 이제 뭐 권유를 해줘가지고 제가 또 따라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친구 따라 가고 있긴 한데 아직 그렇게 막 신앙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그다지 많이 없고 존재 자체도 좀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포포인트를 듣고 난 뒤에 아 진짜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더라면 한 번쯤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축구 승모임에 나갔다가 대회도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갔는데 이제 사람들도 다 착하시고 재밌게 차게 돼서 축구 승모임 다음 날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이제 다 같이 운동을 통해서 어색한 사이라도 같이 땀 흘리고 하면은 금방 친해질 수 있고 대회는 이제 저같이 새로운 애들이 오면은 처음에 교회에 대한 이제 거리감 없이 빨리 다가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어느덧 총 23팀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나고 이제는 점수를 계산하는 시간. 결승전만이 남았다. 재밌게도 대구대 두 팀이 결승에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구대 축구가 역사적으로 처음이자 A팀, B팀이 대구대만 딱 올라왔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라서 그런지 학생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자 지금 나갈 사람 빨리 나가고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예의를 지키되 최선을 다해 뛰면서 사나이들의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그렇지 그렇지. 축구대회의 끝자락, 어느새 해는 니엿니엿 저갔다. 그럼 우승 트로피는 누구의 손에 들렸을까? 기준! 기준! 그 자리에 모여! 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거 다친 사람 많이 없이 또 유종인의 미를 그다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형제들, 남자들 기진맥진할 정도로 뛰면 사람 죽나? 안 죽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요. 그래 이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든 또 사회생활이든 또 삶의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도 해낼 수 있는 이런 정신력, 자신감을 갖는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캠퍼스의 영적인 여러 가지 도전을 뛰어넘어가지고 내년에는 다 영적인 대가에서 여기 축구 내년에 40팀 나오면 어떡하지? 하여튼 그런 기대를 해보고 지금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상금을 1등한 팀만 100만원, 70만원, 2등, 3등은 작게 주고 이런 식으로 상금을 지급했는데 그게 과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진 사람은 상금도 없으니까 시상식에 남아있지 않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극복해야 된다. 상금을 꼴찌를 뭐 30만원, 1등을 뭐 40만원 이렇게 해서 1등부터 20등까지 전 팀을 상금을 주게 된 거죠. 응원상 1등 개명대 누가 좀 나오세요? 그 2019년 가을 학기 축구대 우승팀 발표하겠습니다. 이봐라 종이도 다르다 종이도 달라.
자, 1등 대구대 A입니다. 대구대 A팀의 손에 우승 트로피가 들렸다. 그 누구에게도 이기고 지는 승패와 상관없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시간이었다. 몸으로 부대끼며 추억을 쌓는 사역. 내가 먼저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사역.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모두를 위한 사역. 대구지구 축구 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난다. 우리는 오늘도 설레는 마음을 품고 경기장으로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다. 축구는 공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소수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지구는 대구도 응원하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화이팅!